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이번 시간은 탈북민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자, 태영호 국회의원은 북한의 외교관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발해의 대조용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주민등록상에서는 신변보호 때문에 이름을 태국민으로 바꿨는데 다시 이제 원래 이름은 태영을 찾았다. 자, 그래서 이제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북경외대와 부석고등학교하고 북경외대를 다녔다가 이제 주 영국 공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북한 체제 염증을 느끼고 탈북해서 2016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물론 우리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남북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서 돼 있고, 북한 주민도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나오게 되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로 이제 근무했었고, 북한의 최고 엘리트 집단 출신으로 유학도 했고, 영어, 중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한다. 이 태씨가 좀 희성인데요. 사실 우리 한국에도 태연실이라고는 이제 연세가 드신 여자 배우가 전에 있었죠. 경산과 문경시 칩성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했죠. 그의 정치관은 이제 당내에서는 온건파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등 기타 발언을 하고 있다. 자,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완화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로.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통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있고 무조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표현에 의하면 공산주의 이념의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결합한 봉건적이자 노예를 양산한 체제다. 이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못친 조선시대에서 바로 공산 왕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북한은 특히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제 그 해외 노동자의 임금 착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참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이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파괴됐을 때 그냥 넘어갔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상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은 통일이 생존의 문제다. 왜냐면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통일도 남북한이 경제 이익이 될수 있다. 이게 독일 통일의 예를 들어 봐서도 현재 통일에 대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이것이 당분간은 통일 후에 단기간은 어렵지만 통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퍼주기나 무조건 대립도 좋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경제 제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혹시 미국 타임즈나 여러 이제 신문 인터뷰에서 향후 20년에 북한에서도 홍콩 아랍처럼 어떤 그 민주주의 혁명의 붐이 불수 있을까? 아마 20년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의 조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장마당 폐쇄 같은 정권이 택하기 힘든 극단적인 조치라면 몰라도, 아직은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자체가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왕조를 이어가는 자기의 체제가 붕괴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그 인정하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김정은의 금고를 채워주니까 결국은 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민간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적 관여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릴 건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의 군때 여러 가지 대북 지원했지만 결국 그것이 다 군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할 때에 또 지원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 같은 정치적 지원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동무라는 어린이 어깨동무 단체와 서울대병원이 평양의대에 준 소아병동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상류층들도 대한민국이 대단하게 발전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대북 전단 같은 것들이 휴전선 일대에 이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국민도 북한 언론을 볼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을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김정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이번에 1997년 8년에 덴마크에서 항공력을 봤는데, 그게 이제 조정래의 동명소설 태백산맥이었는데, 사실은 이 태백산맥도 그 전에 반공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인도주의, 휴머니즘적인 남북한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했지만, 그러나 북한 군인들의 이제 그 빨치산의 문제들은 이제 얘기했죠. 결국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빨치산이 무엇을 목적인가,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사람 죽이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 남한의 주인공 김범우가 안성기 연기한 분이 얘기했을 때, 공산주의자가 이제 그렇게 죽이는 것을 지적했을 때, 이것을 보면서 내가 기순해야 되겠다, 이 북한 공산주의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 대북 정책, 대중외교, 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태영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 여러 이제 지식층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데, 북한 출신 지식층들은 북한의 내면을 속속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 한국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1, 2차 포로 시대와 단일서, 그리고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영어와 한글과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다니엘 4장 3절. How great are his signs, and lo, how mighty are his words.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his dominion i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공이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데 1차 포로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애굽이 팔레스타인, 유대를 포함한 이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지배권을 계속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칼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 바로 느고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이게 이제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패권이 애굽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번에는 3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BC 601년에 애굽의 원정에서 패하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시혼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이 이제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2장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예레미야는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우선 자기 부하의 군대를 넘기고 남겨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종말의 예언이 처벌 가운데 이미 여호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분명해지고 3, 4절에서 므낫세의 죄를 상기시키며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시대는 실은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함한 1차 포로를 잡아가는 BC 605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들의 모범을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유목 생활을 성원했던 여호나답의 후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23절에 의하면 여호나답은 바알 숭배자 중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는 거예요. 침략군의 두려움 때문에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5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랐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너라. 200년 전에 서원에 순종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40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질책이 나오고 있어요. 북왕국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것만으로 흉악한 범죄죠. 이런 선지자들은 질책하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부터 미움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참 선지자에 대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한다. 신명기 8장 18절 5절. 두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 18장 18절. 세 번째는 선지자의 계시는 모세의 계시와 상통해야 한다. 18장 22절. 네 번째 예레미야는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18장 22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8장 18절에부터 20장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거슬리는 메시지로 인해 미움을 사고 있어요. 1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이제 다섯 개의 받침으로 되어 있는 병을 깨트린 것도 이 행동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백성들을 깨뜨려서 이 오지병처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실 것을 알리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 바스홀은 성전 구역 안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할 최고의 책임자였는데 이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구타하며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는 이런 학대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그들의 뜻에 반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니까 말이죠. 열왕기하 24장 5절 9절 보니까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와킨이 즉위해서 3개월을 지내게 된다. 11개 14장 5절의 구절 보니까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으니 그는 이는 바벨론왕이 애굽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굽왕의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랬다는 거야. 자, 예레미야 20장 18절에 30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킨이 왕이 됐으나 3개월만 치리하게 됐고 결국 다 악을 행했던 자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포로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열왕기하 24장 10절에 17절 보니까, 10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도 함께 바벨론 왕에 나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라. 그가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는 자가 없었더라. 15절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와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16절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타디아를 내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더라. 자, 이제 예레미야는 그 무화과 두 바구니의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호야기는 느부갓네살 왕 통치 8년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바벨론 사는 신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호야기는 숙부 마타디아를 이름은 시드기야로 쳐서 다음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침위에서 왕궁과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은 2차 포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왕신 관리들을 포함한 만 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24장 10절, 1절에 10절의 그림 오늘 통해서 잡혀가는 포로들의 하나님의 미래를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오페라 나부코에서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그런 오페라의 곡이 있죠. 히브리 노예들이 잡혀가면서 부르는 아주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오페라 곡도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를 보면 이제 한 네 단계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BC 605년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애굽과의 전투인 칼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함한 1차 포로를 잡아가는 BC 605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여 많은 성전 이제 기물들을 약탈하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만 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거야. 그 세 번째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하여 이번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그를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것은 3차 포로이고 남왕국에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오직 가난한 자만 남게 됐던 것이죠. 네 번째는 BC 581년에 예루살렘하고 5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745명의 포로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곳에 남아서 살던 예레미야 등 몇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포로시대에 활약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등이 있었어요. 유다 멸망과 포로는 100년 전 그 이사야가 미가에 예언했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이유를 레위기 25장 1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레위기 25장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될지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온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왕이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지만 이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거야. BC 539년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음으로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같은 해 고레스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이제 귀한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경의 시간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유다 왕국마저 멸망함으로 물거품이 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 시대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성숙한 리더였다. 그 리더의 성숙함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정신, 즉 인도하고 막아내고 다스리는 책임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다니엘이 보인 성숙한 대응은 그가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릴 때 이스라엘에서 배운 신앙은 이미 성숙이 있었고 그의 바벨론 왕국에서 배운 실속 있는 교육이 더해졌던 것이죠. 10대였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다니엘이 평생 정체가로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박사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낼 뿐 아니라 그꿈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어요.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모든 박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운명에 처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친구들을 모아 꿈의 계시와 해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그분의 은밀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꿈 해석 능력은 그날의 모든 술사나 예언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 응답 받으시고 오직 그분만 알고 계신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각자 독특적인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포로 시대와 이 다니엘서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물은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탈북한 이제 주 영국 공사를 했던, 그리고 강남에서 국회의원이 됐던 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이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태영호라는 사람은 62년에 태어났는데, 현재 21대 국회의원이고, 이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탐욕으로 망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는 이제 평양에서 출생했는데 함경도 명천 출신 아버지가 이제 평양 건설 건재대학 교수였는데 사촌 동생이 한국전인데 대함으로 월남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좌천을 됐고 노동당 가입도 안 되고 그냥 건설 현장에서 수년간 현장시설 일하고 해서야 겨우 이제 입당하게 됐다. 어머니는 함경도 사람이었고 이제 교원이었는데 할아버지하고 함경도 살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국으로 가서 영어 중국을 배웠고 그때의
같이 유학 갔던 중고등학생들이 뭐 북한의 가장 그 핵심층들의 자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다시 유학하고 와서 이번엔 다시 북경 외국어 대학에 가서 영문과에 재학하고 거기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김정일의 이제 그 전남 통역으로 해서 덴마크 1호 통역관으로 선발돼갖고 덴마크 유학도 갔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덴마크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다시 덴마크 대사관이 이제 철수되니까 스웨덴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영국 가서 이제 근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에도 들었는데 김정은의 형이 이제 김종철이 아주 기타리스트 미국 에릭 클랩튼을 좋아한다 그래서 런던 그 공연장에 갔을 때도 이 태영호 씨가 이제 통역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록돼 있어요. 자, 근데 그는 주한주 영국 공사로 근무하던 중에 2016년에 이제 태몽으로 망명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외국인 서열로 망명자적인 최고 고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정착을 됐고, 그런데 이제 항상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친북 성향이었던 여러 이제 대학생 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관변 단체들이 이제 태영호한테 통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제 뭐 이런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영호 박상학 체포 결사대를 뭐 만들어서 감옥을 집어넣겠다 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친북 정책을 하니까 그때는 아주 친북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런 어떤 북한과 좀 대결되는 것들을 앞장서서 막았던 이런 시절에 그가 이제 2020년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강남에서 공천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한국에 왔을 때 전에도 북한에 여러 이제 테러 위협들이 있었죠. 탈북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이름을 태국민으로 바꿨는데 이제 본래 이름으로 다시 되찾았다. 그래서 이 다양한 국회의원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북한의 그 깊숙한 곳을 알고 있고 또 남한에 와서 정착하면서 이런 국회의원 활동도 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통일한국에 키하게 쓰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은 이제 포로 잡혀갔지만 그날에서 총리까지 하며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기하게 사용됐던 그런 인물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헌신의 기로에 섰다. 우리가 헌신의 기로에 설때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 살고 그 결정을 책임진 사람은 자신이다. 사드랑메삭, 아벳느고는 함께 섰지만 각자 결정을 내렸고 각자 헌신했다. 이게 다니엘 3장의 말씀이에요. 헌신의 갈림길에서 알아야 할두 번째 특징은 헌신의 결정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값 없는 헌신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정이 희생될지도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 경우에는 생명이 요구됐던 거예요. 만약 헌신이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것은 헌신의 가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세 번째는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로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때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천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는 중요한 헌신을 결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막까지 던진 돌이 만들어내는 파문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헌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이겠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 헌신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그가 이제 포로 잡혀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하고 꿈 해몽을 한 것처럼 태용 같은 분도 자기 온 가족들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모두 다 3대가 다 멸종할지도 모르는데 그가 또이 대한민국에 왔어도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간첩들에게 희생당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아마 이 통일한 걸 내다보며 아마 그런 화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에서를 통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단에서를 보니까 모든 생명이 가장 높은 위에 통치를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개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 1장에서 6절에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한 앞으로의 역사를 예견하고, 예언적 기록이 7장, 12장에 있는데, 그 이래의 용어로 풀어보는 이 앞으로 될 일들. 이 왕이 받던 큰 상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예견했다는 것이죠. 자, 이 출근을 보니까 다니엘서는 포로 잡혀가서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의 창시자이고 주관자시라는 것 사실을 확고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밝혀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두 부분을 알수 있는데, 전반부 1장 6장에서는 바벨론에게서 다니엘 이름은 이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라고 이제 했는데, 바벨론을 창시한 계명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죠.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다. 그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BC 105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도록 선택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 이유는 산의 진미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때문에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졌고,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보여준 꿈들을 두 번씩이나 회상하게 하고 설명하는 능력에서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완전 커다란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전혀 사지 않고 불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벨사살의 유명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며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에게 함락당한다는 것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사왕 밑에서도 여전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의 적들은 그의 함정을 빠뜨려 음모를 꾸미는데 성공하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날 급히 달려가는 왕은 그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것이 6장에 나오는 것이죠. 후반부 7장에서 12장을 보면 예언적이고 묵시적이며 에스겔서 일과 같이 선약에서 신약에서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서 AD 1세기 종말에 핍박이 일어날지를 묘사하는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환상들은 연대기 순서로 되어 있는데, BC 556년에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이 7장은 보통 바벨론은 사자로, 이제 메대 바사는 곰으로, 헬라는 표범으로, 로마는 무서운 짐승 제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짐승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서 인자 같은 이가 우주적 권세를 받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수양과 수점서의 환상은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에 바사를 쳐부셨는데 그때 죽자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을 때 성취됐다. 이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네 개의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결국 그에 들려 악명높은 아람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에 올랐는데, 그는 유대 백성을 너무나 잔인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인 마카비우스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반란이라 불리는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정한 때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안티오코스는 적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나, 다니엘은 해방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백성들의 죄에 대해 일체감을 갖는 것과 해방시켜달라는 천박한 탄원은 이제 곧 응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환상에서 다니엘은 눈으로 볼수 있는 세상의 사건들 배후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포함된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10장이에요.
11장에는 특별히 안티오코스의 초점을 맞춰서 400년의 역사에 대한 선택적인 예고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마지막 장은 마지막 때에 다루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때가 되면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나오는 것이 12장이라는 거야. 다니엘은 이 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섞이지 않는 다니엘. 다니엘은 젊었을 때 나라가 망해서 먼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그 인질에 불과했던 것이나 다니엘은 결코 그날의 신앙과 섞이지 않기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 1장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즈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다니엘은 여러 황제들을 섬겼으며 심지어 대적의 황제들마저도 다니엘의 신앙을 흠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2장 4절에 2장에서 4장에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좌절될 것인가. 그 2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꿈이 나오고 7장은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남한국 유다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하고 좌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힘에 의해 결정 결코 좌절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2장에서 세상을 온통 자기가 지배하는 줄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한 꿈을 꾸도록 해서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개혁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을 필두로 한 세상 나라는 유한한 나라며 결코 멸망하고 많은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2장 44절 45절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함 왕께 알게 하실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예석은 확실하니다 라고 그 단에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오는 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팔은 은이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구리고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은 위에부터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메데바사고 그리고 허리는 그리스 그리고 다리는 로마로 해석되는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 화려하고 막강해 보이는 세상 나라들도 뜨인 돌 하나의 가루처럼 바스러져 사라지고 이 돌은 태산을 이뤘다 라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 세상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세상 나라들은 금은 노 철로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 없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는 이게 돌멩이로 보였지만 사람들 보이기에도 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돌멩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시 최강적인 바벨론과 그들이요 나타날 막간 세상의 나라들은 결코 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굳게 선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7장에서 하나님 사람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상 나라를 사자 바벨론 고문 메데바사 표범은 그리스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짐승에 근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짐승 같은 나라이지만 이 세상 나라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는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지만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돌멩이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인자 하늘의 인격을 가지신 분,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이죠. 이러한 계시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위로하며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앞에서 태영호 국회의원을 얘기했는데 아마 혹자는 뭐 어떻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뭐 그런 정책인 그 큰 인물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저는 꼭 뭐 태영호라는 이 사람이 그 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통일 한국 시대는 이런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이제 메이플을 타고 영국에서 미국을 개척하고 인디언을 몰아내고 그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했는데 그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제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200년, 300년이 되니까 그 중에서 흑인 출신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건 처음에 독립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락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흑인 출신이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도 통일한국 이후에는 어떤 전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독일도 오랫동안 수상을 했던 메르켈 총리, 여성 총리는 그 부친이 목사님이었는데 동독에 가서 성교하기 위해서 동독에 가서 살았던 동독에서 자랐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 통일 후에 독일의 총리가 돼서 아주 오랫동안 독일을 지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세상 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태영호 의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대하는 세력들과 이제 마찰을 익힌 것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그 4.3, 제주 4.3 사건과 관계가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그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면 태영호 국회의원 국민의 구체위원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은 3.1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픔 치유를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은 폄훼하고 과만 부과하는 편파적 역사 교과서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 지금은 이제 물러났는데 그 전당대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날도 사과를 거부했다. 그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은 제주 4.3 사건 75주년이다.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과 아무런 관계없던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태 최고위원은 지금은 남북분단, 좌우이념 무력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때다. 저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 다만 그렇지만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폄훼하고 가만 무관한 편파적 역사 교과서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라면서 교과서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남북분단과 동족상쟁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작성했다. 지금이라도 역사 교과서를 재검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앞서 태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제주도를 찾아서 제주도 4.3 사건은 명백한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폭발됐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4.3 사건 관련 단체들은 사실 왜곡이라며 태 최고위원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 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의 직후 기자들과 이제 사과 의향이 있는지 묻는데 제가 어떤 점에서 사과하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가서 한 발언도 제주 도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던 것이 제가 그분들에 대해 어떤 특정인들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거나 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자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4.3 사건에 대한 용어부터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4.3 사건과 관련된 진상 보고서에 언급한 4.3 사건은 매우 범위가 넓다. 이 4월 3일 일어난 일은 결국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당 결정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태 최고위원은 이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정부에서도 가고 우리 당에서 가는데 그분들이 노력이 저 때문에 혹시나 또 예견치 않은 일 때문에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태 최고위원은 기자들이 사과 의향에 대해 첫째 문자 사과한다면 무엇을 사과하는지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 하며 이게 이제 소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대책원이 2월 8일 내에서 국회 윤리에 회부된 상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리에 제출한 징계 요건에서 태연은 4.3 사건을 폄훼하고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했다며 2003년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제재 4.3 사건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세 때 와중에 양면이 희생된 사건을 규정했고 북한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서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전혀 상반되게 기록될 수가 있죠. 우리는 제주 4.3 사건이 이제 남북한의 동시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건설하라고 하는 그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그 남자당들이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군경이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실이 분명히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군경이 일방적으로 양민 학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조차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역사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 사실을 얘기했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또 그 당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최고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한다는 것도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럼 표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도 왜곡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이 결국 현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보다 먼저 시험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에 따르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둘째,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첫째는 내가 시험을 받지만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불모했던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나왔을 때 바벨론의 고관들은 그들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봤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않았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우리가 만일 음식을 집에 들어가서 또 금연석에 앉아도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없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역할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분은 누군가가 풀무 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목적을 지닌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우리의 자원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3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톡 높이리라. 그리스도께서 헌신한 영적 리더는 세상에 비상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비결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살면서 극렬한 풀물을 만났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총명하지도 더 좋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지만 헌신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고 1차 포로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잡혀갔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이 세계가 변하는 그 역사를 그를 통하여 예견하게 하시며 다시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게 하신 것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과 그저 자기 편 당리 당략에 몰두하는 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야 되는지는 오로지 그것은 정말 양심을 가진 이 국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통일한 것을 내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